나영 씨. 영광의 전리품. 네. 저로 갖고 와. 네. 여보, 우리 동훈이 유치원표 가지고 갈게. 저 팀장님. 어? 제가 너무 중요한 거라서 집에 고이 모셔놨다가 가지고 온다는 게 깜빡했나 봐요. 어? 죄송해요. 아, 그 내일 모레 가져가서 등록해야 되는데. 지금 얼른 집에 갔다 올까요? 아유, 아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못하겠고. 아, 내일 아침에 갖고 오면 되지 뭐. 죄송해요. 제가 밤을 꼴딱 샜더니 잠깐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 뭐 피곤하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죄송합니다. 아, 가봐. 다현씨, 시드 팀에서 PT 시험 넘어온 거 메신저로 보내놨거든? 네. 거기 보면 그 여자 그림 있을 거야. 광고주가 글래머 좋아한대. 내일까지 포샵 좀 해서 줘. 어, 내일까지요? 다현씨. 이거 번역 좀. 어, 이건 언제까지야? 어, 될 수 있으면 빨리. 김다현 씨, 회의실로 좀 와요. 아, 네? 아니, 접수도 잘 안 된다며. 안 차장님, 왜 자꾸 다현 씨만 찾냐? 집 정리가 필요한 일반인들의 사연을 받아서 하우스 헬퍼가 직접 청소를 해주면서 실버라이트사의 제품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킨다는 거지? 네. 그럼 사연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고지할 건지에 대한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줘. 모델 사진은? 아, 네. 여기. 좋네. PPT에 같이 첨부해. 네. 섭외는 오케이 한 거지? 아, 그게 오늘 밤에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려고요. 어떻게 하는 사이야? 네? 아, 그게 그냥 좀... 아까 그 사진도 집인 것 같던데. 아, 네. 저희 집이긴 한데, 그러니까... 다영 씨 집? 집에 오고 가는 사이야? 어, 그런 사이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로 해서... 알았고, 섭외는 확실히 해놔. 아니, 그냥 우리 집 정리해주러 온다고 하면 되지. 뭘 당하고 그러냐.